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.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,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네, 이번에는 뉴저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뉴저지가 이제 팬데믹 동안에 이제 막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시니까 이게 렌트비라든가 뭐 유틸리티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유예를 해줬어요. 네. 그랬는데 이게 7월 1일부로 이 유예 기간이 끝납니다. 그래서 뉴저지 정부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게 만료가 되니까 이제 연체되신 분들은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까지 이걸 분할 납부하겠다라는 신청을 하라고 하셨어요. 네. 이게 이제 한 15개월 정도 이제 그 유예를 해줬거든요. 그러면 유예를 해준 거지 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다 내셔야 돼요.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내기 어렵잖아요. 그럼요. 몇 달 동안 이게 쌓인 건데. 그래서 이제 뉴저지에서 그게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분할 납부를 해라.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분할 납부를 신청을 해야 돼요.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분할 납부를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만약에 요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분할 납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분할 신청 안 하시잖아요. 그럼 올해 말이 지나고 나면 이제 전기 다 끊겨겠으라.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반드시 올해까지 분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대신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는 또 이거를 끊어버리면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 뭐 아직 완벽하게 뭐 대면 수업으로 돌아간다고는 하지만 또 이제 아무래도 그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아이들을 위한 인터넷은 조금 그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라고 했어요. 뉴저지 정부에서. 네. 바로 어떻게 그냥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지난해 12월 31일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이 뉴저지 공공요금 장기간 납부하지 못한 주민이 무려 120만 명이나 된대요. 되게 많죠? 맞네요. 거기다가 이제 그 연체된 공공요금 총액이 7억 달러. 오. 이게 그 2019년 말보다 무려 89%나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아마 배 가까이 증가를 한 거라고 봐야겠죠? 그래서 지금 아직 이 분할 납부 신청 사이트가 개설되진 않았어요.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1일이 만료거든요.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에 이제 뉴저지 그 정부 홈페이지에 이제 이 웹사이트가 열릴 거예요.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도 이제 공개가 될 거고, 그러면 7월 1일부터 분할 납부 신청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뉴저지, 그런데도 이제 아직까지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, 사실 이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. 밀린 것도 내시려면 또 어렵기도 하고. 그쵸? 이 버겐 카운티가 그래서, 버겐 카운티 정부가, 이 렌트비라든가 유틸리티 요금 내지 못한 버겐 카운티 주민들을 돕는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. 버겐 카운티에 이제 한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면 긴급 렌트비 및 유틸리티 요금 비상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ERAP예요. ERAP. 아시는군요.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. 뉴욕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이거 하고 있군요. 그래서 이거는 버겐 카운티만입니다. 다른 카운티는 안 돼요. 그 신청 접수가 7월 23일까지 받고 있어요. 지금 한창 받고 있으니까 이게 근데 선착순이에요. 요 그 정해져 있는 그 예산이 다 소모가 되면 더 이상 신청을 받지 않으니까 얼른 서둘러서 하시면 좋겠고요. 2020년 3월 13일 팬데믹 때죠. 딱 그 이후에 납부하지 못한 렌트비 그다음에 유틸리티 요금을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지원 자격을 보면 당연히 버겐 카운티 거주자여야 하고요. 그다음에 가구 소득이 버겐 카운티 중간 소득의 80% 이하. 그래서 4인 가족 경우에는 한 $78,500 미만 가정의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. 웹사이트는 저희들 자막으로 넣어 드릴게요. fly.recovernjror.org라고 돼 있거든요. 여기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선착순 마감이니까 얼른 서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이제 신청을 하면 이 돈을 신청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 임대인, 그러니까 집주인이라든가 유틸리티 회사로 바로 지급이 됩니다. 본인들이 갖고 딴 데서 쓰는 건 아니에요. 그렇죠.
그리고 이제 만약에 문의하시려면 그 201-464-8970 이게 버겐카운티 핫라인이거든요. 여기로 하시면 한국어 서비스 됩니다. 그러니까 한국말 요청하셔서 상담도 해보시고 신청 얼른 서둘러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